안녕하세요. 영어 알려준 화제 아재 꺼꺼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마음만은 청춘이다. 마음만은 청춘이다 라는 말인데요.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young at heart. I am young at heart. 라는 말 쓰는데요. 여기에서 heart는 심장이 아닌 마음이란 말입니다. 즉 마음으로는 young, 젊다라는 말입니다. heart는 심장이란 말도 되고 마음이란 말도 되는데요. 이 하트 때문에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태국에 있었을 때인데요. 그때 태국 방콕에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닭꼬치를 팔길래 이렇게 봤더니 메뉴가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한국어로 써져 있는 걸 봤는데요. 여러 가지 닭꼬치를 팔고 있었습니다. 닭다리, 닭날개 등을 팔고 있었는데요. 보니까 저희들은 잘 먹지 않는 닭 심장도 꼬치로 해서 팔고 있을 텐데요. 보통 이제 심장이라고도 하지만 염통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염통을 꼬치로 해서 파는데 영어로는 chicken heart라고 돼 있어서 이걸 과연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딱 봤는데 저는 보고 그만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. 왜냐하면 닭 심장이라고 하거나 닭 염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닭의 마음씨라고 돼 있는 겁니다. 어쨌든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마음만은 젊다. 영어로는 young at heart. I'm young at heart. I am young at heart.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 영상에 좋아요, 채널 구독, 영상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바이바이.